벽이 돼가지고 이쪽은 비안 오고 이쪽은 비 오고 하니까 이것을 굼으로 해가지고 탈북민 애들 우리 같은 사익장 건우수생 사익장 애들 막 줄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우주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자연계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파워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능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그 내륙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일기생들은 자기가 각자가 기도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장이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능 선생님은 그때 사천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사천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우 선생님 따라서 사천성에 갔지. 송도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쉬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아침 새벽에 다시 40분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4시간, 오후 4시간, 총 8시간 통도하고,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다른 애들은 그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일가 생활이 군복무 한 10년 했지. 그 일가 생활은 10년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걸 참으면 이제 뭐 이제 파송 나갈 때돈 준다 하니까 그걸 참으면 그거 참는 건뭐 죽게 하면 그거 뭐 죽는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나는. 근데 문제는 성경책을 못 읽겠는 거야. 이야. 이것도 책이라고,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나 뭐 씌워질 법한, 무슨 그 옛날 그책 보게 되면, 홍길동 책 보게 되면, 길동이 왈, 뭐 길동이 가라사대. 뭐. 이게 어디 정말 고망년 때 씌워진 책이야, 이게. 예. 북한은 나름 뭐 조선민족 제일주의라 해가지고 민족 문화를 되게 중시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북한의 시랑 보게 되면 되게 멋있는 시들이 많아. 그 조국이란 시도 보게 되면,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내일은 가만히 부르면 가슴은 터질 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쪼리시 젖어드는 것이냐.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저눈 덮인 이국의 강야 비 내린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꺼운 내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떠나간 이들 죽어서도 돌아올 길을 소원했더냐. 막 이런 조국에 대한 시도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시야.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인 시야. 그런 걸 암송하면서 학교 시도를 보냈는데, 아, 이게 무슨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래서 그 그때 김정일이었는데,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정말 백성의 자그마한 배를 불리지 못해서, 이 남의 나라 땅에까지 백성이 이렇게 도망치게 만드냐. 백성 오게 하고. 남이 나라 땅에 온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무슨 유대인, 무슨 남이 나라 알 수도 뭐. 그것도 무슨 어디 옛날 고망연애나 씌워질 법한 이런 고랑내 냄새 난 이런 책을 읽게 만드냐고.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자존심이 너무 막 짓밟히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이런 냄새 나는 책을. 야,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야, 그 진짜 차마 못 읽겠더라고. 근데 사역장에 성경책 말고 책 하나 더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순교자 성경이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읽을만한 거야. 8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또그밥 먹여주고 하는데 안 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 위에다가 이제 순교자 성경 딱 펴놓고 이제 읽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걸 읽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가 있었어.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보소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잡혀갈 때그 마지막 설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죽음이 두려워.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야. 응. 하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아 나도 그 북한에서 그 당원에 입당할 때 말이지. 입당할 때는 그 이렇게 맹세 선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어.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김일성 동지를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룰 때까지 내 목숨 다 바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서한다고, 맹세한다고요.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죽음이 내 앞에 오니까 무슨 김일성이고 안 보이더라고. 생각도 안 나. 내가 죽을 판인데 김일성이 뭘 쓸 때 있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그냥 정신 나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짜라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정신 나갔어요? 도노테치가 이해가 안 돼. 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뭔가가 있지 않고 거기 목숨 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그 마지막 설교를 보는데 그걸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 막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 설교에서. 막 그 설교가 막 내 가슴을 후벼파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뭐가 성경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 설교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설교 때. 그 성경이 읽다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인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친구하러 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예수님 의인이라는 사람.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옆집에 좀 잘 사는, 좀 괜찮게 사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얘는 너무 좀 잘 사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좀 애가 막 나가는 애예요. 좀 그래가지고 감옥에 좀 갔다 온 애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못 살아도 정직하게 나름 감옥에 한 번도 안 갔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보다 한 학년 2위였어요. 형님 맹님하고 내가 따라다니다가 감옥 딱 갔다 오니까 아이 그러면 친구하기 싫은 거야. 나는 죄는 안 지었어. 나름 내가 그 나라에 충성했어. 입당도 하고 내가 죄인하고 나 친구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내가 질 떨어지게 저런 놈들하고 죄인들하고 안 살아.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좀 지위도 좀 높이 평가받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관심이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가서 내가 완전히 깨졌어. 1장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제일 처음에 탈북하던 때 생각이 갑자기 회상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탈북할 때는 사실 오래서부터 북한에서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 변절자, 배신자, 어려서부터 교육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북한 국경을 넘을 때 어떻게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너가는 거는 희망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죽음을 나도 각오했지요.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강의까지 뛰어가지 않았어. 그냥 털썩털썩 걸어가지고 다 이렇게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섰어. 천천히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강에 딱 들어서면서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 죽음을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국경 경비대가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뒤에서 소라 할 거 아니야. 북한의 이제 규정에 군행 규정에는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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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해서 안 서면 그 다음에 사격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에요. 그거 알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소라도 난 그냥 갈 건데, 만약에 뒤에서 총 쏘면은 누가 나를 막아줄 수 없을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늘로, 눈 감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 말을 수없이 하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넜어. 하느님이라 했어, 하느님.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되뇌이면서, 물을, 강을 이제 건네. 하느님, 나 좀. 내가 말할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 주변을 보니까 없어. 중국 쪽 기술까지 거의 다 달았는데, 총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딱 뛰어 올라갔지. 뛰어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에 이제 내가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줬다. 아, 이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 번개같이.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배부르고 퉁 따시고, 하니까 사람이 금방,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한 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북한군에서 거의 뭐 특공대원 같이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까 다 알아서 무서워서 다 비켜난 거지. 내 앞길 막았었단 다 죽으려고? 아니,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 말씀 딱 보는데, 아,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불렀을까? 그때 처음 건너도 때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북한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불렀을까? 그 성경 찾아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고 사랑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만나주고. 마음으로,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부르면,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리고 존재,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한번 찾으면 영이신 하나님, 나 진짜 살아있다면 나 만나주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겠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영으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나를 한번 만나주십시오. 정말 그때 내 마음으로 두만강 건널 때 하나님 그때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나 들으셨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찾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 빛이 이제 쫙 내려 비치는데 이 햇빛이 아니었어. 햇빛이 아니었어. 아마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이었던 것 같아. 그 빛이 내려 비치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이는데 북한에 보면 이제 공동변서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변서에 가면은 그 똥물이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새까맣게 썩어 있어요. 그래서 시꺼매. 근데 그 시꺼먼 똥물이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똥물이 막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빛 앞에 서니까 그런 거야.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려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터지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한 일주일 동안은. 탈북할 때 사람 탈북민들한 데는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요. 탈북하려고 그 도망 앞에 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앞에 막아서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마인드니까 눈물이 뭐예요? 감정이 없어진, 감정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그 주의 빛이 비추면서 이 감정이 폭발하는데, 죽어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통도가다 팍 쏟아지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야지. 뭐 사람들은 그 애들 같이 통도 가는데 거기서 울 수가 없잖아. 화장실 가가지고 팍 꺾어 가면 막 토하네. 막 그냥 이게 메스꺼움이 올라오는데 막 똥물 있잖아. 막 그런 게 올라. 그렇게 막 구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서, 그때 화장실 많이 갔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영이 맑아지면서 깨끗해지, 맑아지는데.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도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는 거야. 아니, 보는 세상 그대로인데 이 내면에서 이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그 참새 있잖아요, 참새. 참새가 얼마나 그 듣기 싫어. 짝짝짝짝 되는 그 이 소리 내는 게 얼마나 듣기 싫어.
근데 밖에 나가는 그 참새가 우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하나 나는 박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뭇잎하고 막 그 떨기나무랑 그 막 이렇게 그 바람에 불 때 막 이 떨리는 게가 하나님의 그 영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피조물들도 말이야.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놈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막, 그걸 보는데 피조물들도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이 안 찬양할 수 있어. 막 그냥 영이 찬양해서 막 내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통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8시간 가지고 내가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성경 통독하러 왔는데 그분하고 새벽 2시, 3시 막 이때까지 성경 통독했어. 하루에 2, 3시간 자고 내가 성경 통독 한 스물 몇 시간씩 통독했어. 미친놈. 완전 미쳤댔어.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에스겔서 그걸 딱 보는데 에스겔한테 그 너가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산상삼절을 보게 되면 그랬더니 그 두루마기가 내 입에서 다리가 꿀 같더라. 그 영이 임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이 임했어요. 제가 그 성경통독반에 처음에 가서 밥을 얼만큼 먹었냐면 수된 그릇이 있잖아. 국수사발 수된 그릇. 한 보기 좋게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반 그릇도 먹었어요. 3개월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밥 맛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밥 마시고 먹으면 그냥 배만 채우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먹는 것도 너무 허기지면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배를 채우게 먹는 거예요. 3개월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아하, 이게 밥이라는 게 이런 냄새구나. 이제 맛을 느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던 밥이 이 영이 임하니까, 단영이 임하니까, 그걸 딱 벌써 입에 딱 했는데 이게 모래알 같은 거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운사가 막 임했냐면 암송 냈었잖아. 근데 나는 그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자꾸 이게 사고 많이 나서 머리를 다쳐가서 이게 암송이 안 되는 사람. 막 말씀이 사모되는데 암송은 안 되고 다른 놈들은 몇 분은 암송을 다 암송했다 그러네. 막 괘씸한 거야. 몇 분 하고 다 암송했다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암송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냥 이제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이것을 50번씩 이제 제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죠. 50번씩 반복하고 암송되면 또 다음 구절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막 빨리 한단 말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200번, 300번 하라 그러면 암송된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야. 암송하다. 나는 방언을 그래서 말씀 암송하다가 이 방언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소리만 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계속 임명이 되는 거야. 방언하니까 빨리 하겠지, 좀 더. 빨리.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암송하니까, 그, 사역자인 놈들이, 저놈 정신 나간다. 나보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돼. 나만 좁으면 되는 거야. 나는 방언 안에서 이제 암송이 되니까 얼마 좋아. 암송이 되니까. 아이, 꿀 같은 맛이 막 암송이 되니까 난 너무 막 흥분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암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 운사들이 막 임하는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니니까 난 운사를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 어마어마한 운사들이 많이 임했어요. 이제 하루는 이제 건농 목사님이 독감이 걸렸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폐렴까지 가기 직전까지 온 거야. 열이 40도까지 가면서 그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숨이 안 쉬어가지고 너무 열은 막 이런 상태. 막 그 정도까지 갔어. 근데 일기생 선생이 한 명밖에 안 남아있을 때였어요. 건농 선생 사역장 한 게. 근데 나는 그때 은혜 받아보고 있었으니까 이 사역장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건농 선생이 너무 귀한 거야. 나보다 10년 아래인데 나는 건농 선생 하나님 같이 생각했어. 건농 선생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에 어느 방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사정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알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 사역장 없으면 건선생 없으면 저 북한 무너집니다. 북한에 소망 없습니다. 북한 살 수 없습니다. 막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막 나잖아. 소독약 냄새가 막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은 살겠다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우 선생 방에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근우 선생님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확신이 오는데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열이 심해가지고 이 오른쪽 귀인가 왼쪽 귀인가 이렇게 귀가 매서 기도 안 들렸어. 기도 막혔어. 귀 안 들리는 귀에다 손을 딱 얹어서 대고 소리 기도했어. 근데 기도할 그때 뭐 우리가 기도 시키고 막 이럴 때가 아니니까 기도할 줄만까지 그냥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사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안 돼. 속으로 한단 말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뭔가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부터는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뭐 알겠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열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병원 안 갔어. 치유의 은사가 그냥 온 거예요. 상황이 생겨서 난 구한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3개월 이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을 바깥에 못 나가게 해요. 북한 애들이 이게 기후를 잡을 수가 없어. 워낙에 강하고 중국에 와서 자유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들이 그냥 다 떠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기후를 세웠어. 3개월 동안은 바깥에 못 나간다. 그것을 할 사람만 그게 하는 거예요. 3개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원 목사님이 이제 관광을 또 이렇게 시켜줘요. 3개월째 됐는데 이제 관광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야! 이 3개월 집에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3개월인데 그 오간에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야 이제 내 그 세상에 그 눈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자연 그 아름다운 지은 세계를 이제 하나님 세계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나 다시 볼 진짜 그것을 하나님 정말 어떻게 지은지 다시 한번 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흥분되는 거야. 그래서 딱 나가서 진짜 흥분돼 나가는데 아이고 비가 오네. 비가 작게 오는 게 아니라 막 퍼붓는 거야. 막 소나기로 막 그때 하산이라는 데 갔는데 그 높은 데 가면 다 구름이 있잖아. 그럼 못 볼 거 아니야. 구름이 있으면 야 이게 정말 이게 막 이제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이제 순수한 마음에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 구름 걷어가십시오. 이 비를 걷어가십시오. 기도하는데 확신이 딱 오는 거야. 확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 야 우리가 내리면 이가 비가 멈출 거다. 그 하나도 안 믿지. 같이 가는 놈들 하나도 안 믿지. 근데 난 확신이. 근데 역전이 내렸는데 비가 그대로 와. 비 조금 약하게 좀 소나기는 멈췄고 이제 약하게는 그대로 오는 거야. 아하 이거 그런데도 확신은 살아 안 지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역전을 중심으로 이제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벼락이 있는데 역전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쪽은 비 안 오는 거야. 역전 중심 담벼락을 통해서 이쪽은 비 오고 이쪽은 비가 안 오는 거야.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조금 벗어나가지고 담벼락 없는 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 비가 벽이 돼가지고 이쪽은 비 안 오고 이쪽은 비 오고 하니까 이것을 굶으로 해가지고 탈북인 애들 우리 같은 사익장 건우수생 사익장 애들 막 줄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우주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자연계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가 능력이 그래서 정말 안개가 다 걷히고 진짜 그 아름다운 하산을 다 봤죠. 완전히 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저는 이제 잘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이제 파송식을 하는데 건능 선생님 나갈 때 다 적으라 그랬어. 사역 나가서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저한테는 질문이었어. 내가 주님처럼 한 영혼으로 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내 앞으로의 사역을 결정할 거다. 그래서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파송이 됐지.